제가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,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에게 반려동물, 특히 이제 앵무새와 비둘기에 대한 사육 가이드를 하는 유튜버이고 앵무새 전문가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일본에 왔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딜 가려고 하냐면, 우리나라에는 없는 반려조 카페가 있습니다. 바로 올빼미 카페예요. 그래서 그 올빼미 카페를 가보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. 꿈에만 그리던 그 카페를 드디어 옵니다. 여기가 이제 올빼미 카페. 자, 들어가 보세요. 오, 여기 지금, 아, 들어가서 여기 가자. 지금 올빼미 카페를 못 들어가고 다시 나왔습니다. 아,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예약이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다행히 오늘 내로 예약을 다시 잡고 이따가 다시 와야 됩니다. 아유, 좀 헛걸음했다. 이따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대만 지하철 왔다. 근처에 그 남바역에 도착을 해서 근처에 있는 지금 라멘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려고 왔습니다. 어, 밖에 진짜 덥고 비가 막 갑자기 왔다가 그치고 난리가 나서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해서 몸이 축 처지네요. 식사를 또 금방 해결해야겠습니다. 여기 근처에 타코야키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없네 아무리 찾아도. 밥 먹고 어떻게 찾아줘서 그런지. 이 면을 여기다가 찍어 먹는 거라고 합니다. 한국의 콩나물국밥도 술 안 해가지고 콩나물을 그렇게 찍어 먹잖아. 딱 그런 느낌으로 먹는 게 있구나, 일본에도. 야, 이거 재밌다. 오케이. 이거를 대충 이렇게 보는. 이거 계란 노른자에 찍어 먹는 거 되게 나쁘지 않다. 이거 되게 맛있어요. 생각보다 안 익은 거에 비해서 담백해요. 지금 직원의 호출을 호출 기다렸습니다. 아, 여기 이렇게 가격 안내가 돼 있네요. 신기하다. 한 번 올 때 1시간 이용 가능해요. 이게 올빼미를 고르는 표 같은 거랍니다. 지금 보시면 삼각대를 이용한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컨텐츠는 삼각대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. 손으로 계속 들고 있거나 해야겠어요. 아, 음료수가 여기서 고르면 된다. 올빼미 카페 특성상 되게 조용하다. 이것 좀 마음에 드네요. 보통 한국은 앵무새 카페가 주로 있다 보니까 되게 시끄러운데 여기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조용합니다. 오,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. 간지 나왔네. 뚜껑 합니다. 올빼미 목록입니다. 여기에 있는 올빼미 목록들이에요. 정말 다양한 올빼미들이 있습니다. 올빼미 하면 뭡니까? 또 해리포터죠.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해리포터 의상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입고 올빼미 존에 가서 뭐 놀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라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역시. 그리고 여기에 올빼미 관련된 뭐가 있네요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올빼미 하면 해리포터죠. 여러분, 제가 누굽니까? 짜잔. 여러분, 제가 일본까지 이 교복을 가지고 왔습니다. 여러분, 일본까지 제가 교복을 가지고 왔습니다. 엄청나지 않나요? 자, 교복도 입었겠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